지금 노안이시면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요? 네, 당뇨도 좀 많이 있으시고 안 좋으셔? 젊었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 약간 집에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기운이 어두워요, 많이. 기운이 어둡다는 거는 올해 집안 진중으로 조금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사고사 같은 건 아닐까요? 응? 사고사 그런 거는. 제가 나이 많으신 분이 계시나고 여쭤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되게 많이 하세요. 고속도로를 타고 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 만세. 51년생이면 73살 토끼띠인데 고속도로를 남해에서 부산까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셔서 항상 저희 자식들이 그걸 뭐라 하고 불안해 하시고.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야간 운전을 하시니까 야간 밤에만 운전 잘 다니시는 거예요. 차가 없다고 이제 그때 다니시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건강은 하신데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은 하고 있죠. 어른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 약간 드는 기운들이 드는 상문이라든지 이런 기운이 조금 보여서 그 올해 갑진년 목소리 또 간다. 갑진년 들어서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하고 계시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집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 미리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보여지는 걸로는 김씨보다 건씨일 확률이 조금 크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사실은 근데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다 조금 불안불안해요. 다 기운 자체가 다 불안해서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맛바람이 센 엄마예요? 본인이? 치맛바람이 세잖아 언니. 근데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중3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나라에 귀속시키고 싶어서 그게 뭔데요? 군인을 고등학생이 할수 있어요. 뭐를? 군인. 그래서 얘 아. 직업상 군인이 맞는지.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내려고 하는 거. 거기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군인 신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또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너무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너무 힘든 아이라서. 그렇게라도 떼놓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너무 올인하고 있어요. 솔직히 올인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들이 하려고 해야죠. 하려고 해요. 걔는 이제 군인보다는 파일럿 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그래서 진로를 요즘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로가 그게 궁금했어요. 고등학교를 저랑 떨어지고도 잘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면에서 힘이 들어, 이 아이가? 쉬운 아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부터 짜증이 나요. 저랑 맞지 않는 것 언니가 낫잖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때 똑같은데, 둘이. 맞아요. 둘이 똑같아서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똑같은데, 네, 너무 둘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게 일어나는데, 부딪히고. 아이가 갖고 있는 사주도 사실 진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음력이죠? 네. 음력이죠?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라고 내가 얘기하면 다, 아오, 할 거야. 우리 어머님도 별로 오, 안할 거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아이. 아니, 아이는 좋아하는데 7월 1일이고 조금 서운해. 사주가 안 좋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주가 세지? 그래서, 그 태어난 시도 소띠에다가 뭐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지가 벌어먹고
먹어야지, 계속 일을 해야지 먹고 살수 있는 사주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얘는 조상의 기운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조상이 보살펴야 되고, 네. 어쨌든 위에서 어르신들의 기운으로 이 아이가 잘 크고, 이 조상의 기운도 스스로 또 아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지는 않고 생각하는 사고, 지금 어리잖아. 어린데 네. 어떠한 방면으로 되게 똑똑할 거예요. 또 그리고 친구들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엄마하고도 이제 똑같으니까 충이 일어나고 부딪히는데, 사실 그냥 평범한 학교에서 평범하게 아이들처럼 커 나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부딪힘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생각하고 있는 고집, 지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또 세지요. 고집 있어요. 남달라요, 조금. 근데 언니가 낳았어. 떨어뜨려도 괜찮겠냐라는 거에선 저는 조금 반대. 아, 그래요? 물론 부딪히는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한 살 크고 머리가 크니까 지금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좀 떼놓고 싶고, 나도 조금 해방이 되고 싶고, 이러한 생각을 하실 텐데, 얘는 20살까지 끼고 있어야 돼.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엄마 옆을 떨어지면. 그래서 완전히 애를 떼놓고, 뭐 지금 이 나이에 군인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게 조금 뭐 찝찝하시면 딴 데 가서 여쭤보셔도 돼요. 아니, 언니 끼고 계셔야 돼. 얘.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저희 남편 성은 알고 사주만 주세요. 74년 2월 24일 새벽 5시쯤. 모시고 사네, 언니가. 제가요. 이게 뭐 다 모시고 살아야 되네. 자, 떠받들고 사네, 떠받들고. 저희 잘 살까요? 두 부부요? 네. 살고 싶어요, 지금? 지금은... 여기 이 부부는 지금 애기 지금 16살이잖아요. 네. 지금 이미 고비가 왔었어요. 네. 이미 고비가 왔었고, 네. 그거 살짝 그냥 덮어놓고 지금 가고 있어. 네, 맞아요. 덮어놓고 가고 있는 그거고, 애기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부 종사 두 분 다 힘드신데, 애기들 한 성인 정도 되면은 알아서 그냥 다 정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애들 키워놓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두 분이? 아. 언니 살고 싶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나중에는 언니가 터져.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놓고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놓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원망 듣지 않을 만큼 아이들을 키워놓고. 그럼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 끝까지는 힘드실 기운이야, 사실은. 힘드실 기운이고, 서로 충이 좀 많거든요. 네. 많은데 무한대로 참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요. 지금도 참고 사는 것 같아요. 무한대로 참아야 돼. 무한대로 참아야 되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시려고 참았잖아. 네. 그리고 신랑이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요. 사람이 나쁘지는 않는데, 뭔지 모르게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말 한마디 뱉고 이런 거에.
근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네. 당장은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네. 안 해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언니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아. 언니가 들고 일어나서 내 인생 찾아간다 할 것 같다. 아, 그럼 저는 뭘 해먹고 찾아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죠? 지금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센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어떤 센터? 요양보호센터 같은 거. 안, 저랑 안 맞을까요? 남들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장사를... 그건 남 안 도와주는데 계산... 안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네, 뭐 나는 잘 모르거든, 그런 거. 장사도 하고 싶고 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인 돈도 벌어보고 싶고 네, 모든 그런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다 이 집에 신랑하고 아이들한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실천이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럼 집에 그냥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뭐 조금씩이라도 준비는 하셔야지. 뭐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좀 해보시던지.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일찍 갔네, 시집을. 아니, 30살에 갔어요. 그 전에 그냥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다음에 장사 좀 했었고, 김밥 장사는 5년 정도 했었고.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밥 장사가. 근데 지금 당장은 뭘 하는 기운들은 내가 무언가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오픈해갖고 막 이런 기운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3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기운은 사실은 안 보이시고 아예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제대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큰데? 아, 그 끼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언니가 당장 지금 내 아이가 조금 힘들고 이래서 진짜 떨어뜨려 놓고 근데 그런데 보내놓으면은 거기서도 케어를 잘 해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다른 일반적으로는 다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사주가 얘는 떨어져 있으면은 무언가 질병, 사고 질병이 와요. 오고 애가 불안해하고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보시고 아이하고도 대화를 조금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 그거 말고는 없죠. 이게 뭐가 궁금하신데요? 특별히 너무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나 크게 사고 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난리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뉴스에 난리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사고 나고 막 그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언니랑 대준님 그리고 아이는 괜찮습니다. 크게는 없어요. 올해는 크게 없고 근데 집안 진중으로 사실 어두운 기운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르신들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시어머니 만약에 건강 많이 안 좋으시면은 그것도 이제 건강관리 한번 보셔야 되고 아빠가 신경이 쓰이시면 아버지 운전 많이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운전으로 무언가 막아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시면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